야, 안녕하세요. 플라키입니다. 이번에는 프라이마리스 헬 블라스터 스쿼드인데요. 요것도 신제품이고, 이번 신제품. 그러니까 요거랑 그 인터셋이랑 신제품이죠. 그래서 지난주에 프리오더에서 요것도 이제 오늘 도착을 했고, 한번,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비닐을 벗기고 봐야겠다. 비닐을 벗기고, 그래야지 좀 비치는 게 덜하니까. 여기, 이 저거를 옆으로 옮기니까 이게 훨씬 낫네요. 좀 비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각도 때문에 저거 하니까.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저 요것도 10마리 헬 블라스터 10명 10명 들어있고,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좀 밑에 안 비치게 볼트 피스톨 있고, 플라스마 피스톨 있고, 그 다음에 어설트 플라스마 이니시에이터 이니 헤비 플라스마 인시네레이터, 예. 인시네레이터 있고, 어설트 플라스마 인시네레이터 이렇게 있고, 아이언 핸즈 도색 장례 블러드 엔젤 임페리얼 페스트 이렇게 장례가 있네요. 이것도 참 게시판 보니까 되게 세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뭐 활용 면에서 좋은 그런 거라고. 뭐 전 게임을 안 해봐서 그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모르겠고, 한번 옆에는 이렇게 돼 있고, 근데 뭐가 이렇게 찍혀 있네요. 오케이. 옆에. 이렇게 나 있고. 진짜 디자인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프라이마리스 하면서 비율이 너무 좋아져서. 또 구성은 같네요. 일단 데칼은 똑같이 그 뭐야 인터셋이랑 똑같이 들어있고, 똑같은 데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받침대, 그리고 이것도 아마 똑같은 거겠죠. 런너, 똑같은 런너 두 개, 똑같은 스프루 두 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예, 맞네요. 두 개씩 들어있고, 들어있고.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네. 이게 공용은 네.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네요. 자세에 있는 건 두 개씩 있고,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인터체인저블 파트 이런 식으로, 이게 좀, 뭐, 빛이 얼비치네. 약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여드리면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다섯 종류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. 다섯 종류 맞죠? 예,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다 이게 파트가 다르죠, 번호가. 그리고 이 앞에 거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. 이거는 왜 두 개로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이렇게 붙이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이거를 좀 하나로 뽑기가 좀 힘들었던 건지,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앞에 인터셋처럼 나눠져 있네요. 손가락을 해도 되고, 볼트 피스톨을 해도 되고, 장례처럼 플라스마 피스톨을 해도 되고. 이게 저도 그 보니까 코덱스에 그런 게 나와 있다고, 이게 무기별로 뭐 다르다면서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 봐요. 무조건 뭐 모형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,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맞춰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이런 거는 아마 자석이 되겠죠? 이런 것도 자석 하나요? 뭐 교체용으로 쓰시는 게 그런 게 그런 건 인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. 그리고 이렇게 이 백팩 뒤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네요. 그냥 뭐 다른 부품이 아니라 기존 백팩에 똑같이 붙이게 돼 있고, 이것도 앞에
분할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따로 붙이고, 여기도 번호가 다 69, 70, 71인데, 아, 똑같네요. 똑같은데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여기도, 여기는 헤드를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네요. 헬멧, 그냥 일반 헤드 2개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, 이렇게 어깨에 붙이는 게, 붙이는 것도 있고, 이거는 또 무조건 서전트라고 붙이는 건 아닌가 봐요. 이것도 따로 되어 있는 것 같고, 플라스마 인시널레이트 9개. 이거는 서전트, 아, 서전트였네. 앞에 본 게 서전트 인시널레이터 헤비 플라스마. 그리고 헤비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 이렇게 돼 있고. 아, 이게 전 조립 설명서가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걸 좀 잘 알고 봐야지. 무기도 여러 개 다르게 할 수가 있고 막 하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.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마. 어절트 플라스마. 앞에는 헤비 플라스마. 여기는 그냥 어절트 플라스마네요. 저는 사실 어절트 플라스마보다 헤비 플라스마가 사실 더 이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자, 이것도 한번 여기 책에서 보면,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라스마, 아, 인시너레이터구나. 인시너레이터? 아, 인시너레이터.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가 있고, 그 다음에 헤비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가 있고, 어절트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가 있거든요.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저 어설트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는 밑에 또 뭐가 이렇게 달린 게 있고,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옆으로 달려 있어요. 그리고 헤비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 요거는 뒤에 백팩에 뭔가 따로 이제 연결하게끔 돼 있는데,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전 멋있긴 이게 더 멋있는데, 이것도 아마 이렇게 게임용으로 쓸 거면 뭔가 효과적으로 뭐 그런 게 있겠죠. 요거는 나중에 코덱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뭐가 이것도 뭐 그 헬블라스터도 무게에 따라 좀 뭐가 다른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저도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모양이 다르네요. 여기 이제 밑에 튀어나온 거, 요게 아까 뭐였죠? 그 잠시만요. 요게 튀어나온 게 어설트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 튀어나온 거. 그 다음에 요거 밑으로 가 있는 게 플라스마, 그냥 플라스마 인시너레이터. 그리고 요게 요거 이제 또 따로 붙는 게 있나 보네요. 헤드도 뭐 이렇게 일반 헬멧으로 된 거 5개. 그 다음에 일반 얼굴 이렇게 있고, 마스크 쓴 거 2개 이렇게 있네요. 디테일도 참 좋고. 요거 이제 헤비형 달리는 거. 그리고 어깨 패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12개. 총 12개가 들어있으니까 6명. 두 쌍 남겠네요. 그럼 두 쌍. 요것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, 여기 이제 해골 마크 들어가, 이게 해골 마크거든요. 보시나? 해골 마크 있고, 일반 어깨 패드가 있고, 요것도 이제 뭐 온다가 남긴 남겠네요. 이렇게 조립하는 조합에 따라서. 똑같은 거니까. 그리고 어깨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.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진짜 최근에 나온 반드키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, 사실.
이 디테일이 너무 좋아갖고 반다이가 뭐죠? 야마토 같은 거 내면서 그때부터 좀 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패널 라인이 이렇게 깊게 선명하게 파 있으니까 저는 그게 디테일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디테일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그거니까. 아 그리고 보니까 아 이 플라스마 피스톨 들고 있는 손은 저거네요. 이거 뭐죠? 아이언 핸드 같은 그런 쇠팔? 뭐 그런 걸로 돼 있네요. 지금 보니까 일반 그게 아니라.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? 뭐가 이유가 있나? 뭐 따로 선택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박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, 카드 문양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왔고 참 괜찮네요. 이것도 이거는 그래도 조립해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헤드가 이쪽에도 여기도 있네요. 여기 저쪽 다른 러너에도 있는데 아 이거 헤드 부품이 많이 남겠네. 여기 마스크 쓴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다른 건지 다르네요. 다르구나. 세 개가 다 다르구나. 세 개가 다 다르네요. 여기 오른쪽에 뭐 박혀 있는 게 있고 그냥 뒤쪽에 있고 뭐 하여튼 좀 다르네요. 헤드 세 개 다 다르고 헤드도 많이 남고 백팩은 뭐 이거는 공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딱 10개 맞춰서 있고 잘 나왔네요. 디테일이 너무 좋고 이것도 조립을 해봐야지 뭐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모르겠어요. 제가 이게 시기를 딱 잘 맞춘 건지 그냥 어떡하다 갑자기 이거 신제품이 나올 때 이걸 보게 돼서 사게 된 건지 참 그것도 저 좀 신기하긴 하고 사실 뭐 그 전에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해머 중간에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긴 했었거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번 사면은 계속 사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다크 임페리엄부터 그 신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은근히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해요. 부담이 안 되진 않아요. 금액 자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니고 좀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신제품 이번 한 번만 또 나오면은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주문받고 있는 뭐죠? 인셉터 그 다크 임페리움에 들어있는 인셉터 말고 그건 이제 볼트만 있는데 그 이거 블라스터 있는 인셉터가 나오니까 그거까지만 하고 이제 스페이스 마리는 끝나고 다음부터는 뭐죠? 데스가드 그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 번에 이렇게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이걸 또 한 번에 또 주문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주별로 끊어서 주문하다가 그렇게 저도 하게 됐는데 뭐 이거 주문하기 전부터 사실 몇 개 사와고 싶은 건 있었거든요. 근데 우연치 않게 이거 프라이마리스를 보게 돼서 이렇게 사게 된 건데 참 키트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는 거 보면 참 디테일이 좋고 그냥 그 유튜브에서 리뷰한 것만 봐도 한 데스워치 2012년 요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12년 13년? 13년에 나온 건가?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설명서는 이런 설명서가 아니라 요 전에 약간 좀 컬러풀화 되기 그 전에 그런 설명서더라고요. 근데 그때도 디테일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요즘 사실 그레이나이트하고 데스워치도 구매를 해보고는 싶은데 좀 약간 고민이 돼요. 프라이마리스가 나와서 이게 사실 스페이스 마린 코덱스를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스페이스 마린 되게 많이 쓰긴 하거든요. 뭐지 뭐
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많이 쓰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런 것들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코덱스가 안 나온 거는 사실 좀 사기가 좀 약간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금방금방 바뀌진 않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발표할 때도 아 기존의 스페이스 마린에 대한 뭐 그런 건 없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딱 좋은 게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사람 이렇게 눈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코덱스에서 봐도 뭐 운영은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프라이마리스 채플린 뭐 라이브러리안 이런 것만 따로 있지 인터셋서 그렇게 뭐 돼 있었나 그냥 어떤 뭐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. 그 라이브러리안 이런 것도 예, 그런 거 보면은 기존 제품을 살까 말까 좀 고민할 때가 많이 있긴 한데 데스워치하고 그레이나이트는 좀 사고 싶어서 코덱스를 좀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이번에 받는 인셉터도 코덱스에 이미 공개가 돼 있던 거라서 그거를 알았으면은 그냥 했을 텐데 예, 아무튼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좋긴 해요. 좋긴 하고 디테일도 너무 좋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. 좀 끝나면서 좀 말이 좀 많아졌는데 하여튼 프라이마리스 헬 블라스터 스쿼드 언박싱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